제가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준종 씨하고 현용 씨가 세윤 씨하고 별바른 교류로 이렇게 녹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장동민 씨가 진짜 네. 어디요? 굉장히 와 계신답니다. 나와주세요. 동민 씨. 아 진짜 왔다. 초반에 우리 세윤 씨가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그 팬 서비스 차원에서 대박 웃음을 주셨거든요. 아, 팬분들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팬 서비스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뭐지 하시는 거야? 장동민 씨가 이런 동작을 하면서 네. 팬들이 한번 웃을 수 있다면 기꺼이 네. 해드리겠다. 네. 여러분 장동민 씨 나와 계시네요. 더 센 거 보여주세요. 오빠 더 세게.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독설 한번 해주세요. 독설. 뭘 봐? 뭘 봐? 어? 구강 났어? 이거 처음 봐? 리모컨을 돌려? 긁으려고 간지러워서 그래요. 잘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같이 스케줄이 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장동민 씨가 오면은 유상무 씨도 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MBC 측에서 유상무는 너무 똥급이라서. 이거? 여기 앉을 자리도 없고 그리고 걔는 한 4시간 웜업이 돼야 한 번 나오거든요. 어. 네. 어차피 나와도 안 되겠네. 네, 이미 앞에 방송 네. 하나에서 탈진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도 준비하고 이제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연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욕을 하셨어요? 아 그거 얘기했어? 아 그걸 얘기하지 말랬잖아. 아, 그래가지고 우리 좀 증거를 떼라 했는데 증거를 보고 이쁘면 좀 해를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 예, 보통 저런 애들은 변태끼가 있다라고 예. 많이 생각이 들어서. 웅단쌤을 예. 좋아하는 분들 중에 예. 사실은 일단 엘리트 분들이 의외로 좋아하시잖아요. 엘리트들이 본인들이 네. 하지 못하는 그 막말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데 방송용을 많이 순화하시는데 이제 편하게 말씀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가오동 씨는. 오늘 그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이 먹물들이나 앵경제비들이 앵경제비? 이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먹물, 앵경제비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있잖아요. 저 먹물, 앵경제비. 앵경제비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죠. 먹물의 안경제비. 이곳에 또 다른 한 분이 옹달쌤 라디오 팬이라고 합니다. 두 분 중에 누가 옹달쌤 라디오 팬일까요? 지영 씨와 지영 씨 중에. 네, 저희 군복을 입고 환상 쪽 볼 때. 두 분 중에? 네. 복장을 보니까 알 것 같네. 지금 네. 제가 볼 때, 동민 씨가 네. 볼 때 저분은 먹물입니까? 아닙니까? 가만 있어봐. 먹물 아니면 힘든데.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그렇죠? 저렇게 입고 먹물 아니면 힘들어요. 아 진짜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2050년이 되면 진정한 스타가 되실 분은 장동민 형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또 되면 몇 살이요? 36을 더하십니까? 네, 제가 이른에는 어떻게 쩔 수 있어요, 쩔 수 있어요. 제가 거동이 가능하면 해볼게요. 사랑해 주시고. 근데 그 사실.